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차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VIP가 경로했다고 언급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이 알려졌는데요.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함께 이념을 강조하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치권 현안들, 보수의 품격에서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흉기난동,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직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건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 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 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슈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뭐 긴축 재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단호히 삭감하겠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네요. 네, 재정 만능주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재정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국가 채무가 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 그때 코로나19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가계와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재정 지출로 나타났고 그럼에도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재정 지출 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꽤 또 많이 지출한 것도 아니다. 당시 지난 정부에서 비판을 받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돈을 안 푸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비판도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난 정부가 처한 상황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656조 9천억 규모로 내년 예산이 편성된 게 국무회의 어제 통과를 한 거예요. 올해 본 예산보다 18조 2천억 2.8% 늘어나는 건데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최소 증가 폭입니다. 내년도 총 수입이 13조 6천억 줄어든 612조 1천억인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들어오는 총 수입은 줄어들고 하지만은 쓸 돈은 뭐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긴축 예산으로 간다라는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상황이 맞는 것이냐 이거는 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 소비 뭐 투자 부진 이런 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 대출도 많고 이럴 때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는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 과연 이 세소 감소에 쫓겨서 무리하게 짠 초긴축 예산이 성장률을 더 갉아먹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도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지적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는 긴축한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얻어낸 이 예산
어디에 주로 써 있는지 좀 주목되는 곳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23조 구조 조정, 지출 구조 조정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지출을 줄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방금 전에 같이 들어본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언급을 했죠. 이게 그동안에도 언급을 해서 지출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그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네. 그리고 R&D 사업 그리고 정치 보조금 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상은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돈줄 옥죄기다. 이런 논란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23조 원을 마련했다면 어디다 쓰느냐. 어제 대통령 설명과 기재부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썼다. 가장 강조한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입니다. 162만 원에서 183만 원가량으로 21만 원, 13.2%가 인상이 됐어요. 근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인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어려운 이 저소득계층에게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이 생계급여는 당연히 이 물가 인상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건 통상적인 수준의 인상률 아니면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올려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대폭 올라간 복지라고 좀 보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지점 중증장애인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앞세웠는데 하지는 못했어요. 생계급여에서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만 이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중증장애인 중에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조금 있거나 소득이 조금 있어서 그게 잡히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이 중증장애인들이 다른 가족의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인상 등 저출생 대책에 예산을 더 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국가기능 강화 취지라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 사병의 월급을 병장 기준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이 국방비 7조 1565억 원이나 배정을 하면서 역시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대북 강경 기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만금 SOC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새만금 개발 계획은 자체를 다시 또 검토하기로 했네요. 잼버리 파행과 연관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북도에서는 그런 의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좀 당황스럽다 이런 어제 반응을 보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이란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그 각 부처에서 이제 올린 예산 그게 6,62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5,147억 원, 그러니까 78%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대거 삭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전북도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새만금 사업 예산 전에 있었던 그 사업 예산과 비교를 좀 해보면 각 부처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을 봤더니 2021년에는 103%, 2022년에는 139%, 그러니까 올해는 101%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각 부처에서 좀 달라가고 올린 예산보다 기재부 심사를 통과해서 지급된 예산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100%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78%가 삭감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새만금 SOC 관련 예산 잼버리 파행 여기 좀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예산 독재다 이런 얘기도 박강호 원내대표가 하던데 예산안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국회에 와서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깎인 예산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봐야 될 것 같고 언급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어제 국토부와 새만금 개발청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계획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새만금 사업이라는 건 수십 년 전부터 이제 계획이 돼서 추진되어 왔고요. 최근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새만금 신공항 같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SOC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부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점상 고개를 또 갸우뚱 그리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일이 네. 생기네요.
자, 해병대로 가봅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루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진술서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 검찰단이 현재 박정은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월 28일에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박정은 대령이 수사는 조사는 거부를 하면서 진술서만 제출을 했고 그 진술서가 이제 어제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좀 구체적인 이 외압 의혹의 내용을 이제 박정은 대령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 7월 30일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은 대령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정도에 이종섭 장관에게 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겠다라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 정오쯤에 언론 브리핑을 위해서 국방부 근처에서 박정은 대령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계환 사령관이 급하게 전화를 해서 브리핑을 취소됐다라고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곧바로 이어서는 이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사령부의 공보 정훈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브리핑 취소 사유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내라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해병대 사령부의 공보 정훈실장이 국방부 지시로 취소됐다고 하겠다. 그게 사실이니까 국방부 지시로 취소됐다고 하겠다고 했더니 이 국방부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31일 오후 3시경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 여기부터는 좀 알려진 사실이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제 박정은 대령에게 전화를 해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박정은 대령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박정은 대령이 놀라가지고 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가 왜 이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계환 사령관이 오늘 오전, 그러니까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서 박정은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라고 묻자 김기환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이렇게 진술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이 이 수사 결과에 1사단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격노를 해서 이첩 보류와 혐의 삭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박정은 대령 측의 주장입니다. 이제 진술서에 박정은 전 수사단장의 진술서에는 이제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류재한 법무관리관은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걸 일단 국회에 나와서는 거부를 한 바가 있고 그렇죠. 지금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진술서에 대해서. 일단 국방부 검찰단이 김기환 사령관을 불러서 이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 또 확인했다 그래요. 김기환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서 부인을 했고요. 또 언론에서도 김기환 사령관에게 이제 질문이 집중이 됐는데 25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 얘기한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또 언론에게는 답변을 했는데 국방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수사 축소나 윗선 개입 의혹 전면 부인을 했었고요. 다만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또 언급을 했었어요. 김기환 사령관이. 또 이때 당시에 박정 대령에게 군 기강 문란이라고 김기현 사령관이 또 좀 비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의 지휘와 명령 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또 사과를 표명을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김기현 사령관은 사실상 박정은 대령의 주장과 다르게 박정은 대령의 항명이 맞다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장이 완전 상반되고 있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지휘 계통 외에 국방부 차관이나 뭐 법무관리 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빨리 경찰에 이첩하는 게 법적 의무인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연락을 한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다음 날 바로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이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의혹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밝히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또 거론됐던 이야기들이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진실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군 관련된 게 많네요.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로 갑니다.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입장이 나와야 한다. 이런 또 정치권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보도가 됐는데 곧바로 대통령실이 부인하는 일이 있었네요. 네.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뭐냐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과 소련 수교 이후에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홍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 이력을 지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명확한 대적관을 가지고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가 아닌 독립기념관 등의 다른 이 적재적소에 이전하는 게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뭐 이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좀 볼 수 있는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는 얘기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커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알고 싶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 논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어제 부인을 했는데 글쎄요. 이 비공개 발언은 계속 여러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던 회의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소스 없이 그냥 보도는 없었을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이건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대통령실에 부인이 있었지만 그게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의 설명과는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보기에는. 자, 그런데 이 홍범도 장군 이제 다른 육사에 있는 4명의 독립 영웅과 다른 점은 이제 소련 공산당에 가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범도 장군이 실제로 소련에 입국할 때 이 사용을 했던 입국 서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독립을 강조하고 의병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 1922년에 이 모스크바 국동민족대회 참석을 위해서 소련에 입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작성했던 입국 서류가 2021년 홍 장군의 유해가 봉환될 당시에 같이 전해졌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회 계층란에는 홍 장군이 농부로 적었고요. 직업은 의병이라고 적었고 입국 목적과 희망에 고려 독립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소속 정당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소라고 답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입국 서류만 봐도 홍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이때 당시 아직 가입을 안 한 상태였지만 소련에 방문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뭐 노동조합 이런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조선의 독립이라는 게 사실 이 서류에 드러나 있는데 28일 국방부가 입장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도 빨치산으로 한 것 아니냐라면서 사실상 독립군 전과까지 이 공산당 이력으로 사실 치부를 해버렸었거든요. 당시 그 파티잔이라고 해서 스탈린의 빨치산이 아니라 레닌의 빨치산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실 빨치산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게릴라 형식으로 저항 무장 투쟁을 하는 방식을 모두 빨치산으로 불렀던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서류를 볼 때도 국방부가 좀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념적으로 지금 공산당 이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력에 공자와 빨이 들어가면 안 되는가 보네요. 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들이 지날 때마다 물보라가 일고 있는데요. 충분히 감속해 주시고요. 안전거리도 평소보다 넉넉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길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는 3회 1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는 기장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2차로가 막히면서 1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쪽으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7km 구간에서 막히고 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부근에서 2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쿠시마로 가보겠습니다. 가볼 때가 요즘에 정치 이슈가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늘로서 이제 일주일째 지난 2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도쿄 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에 의문을 표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28일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는 배편이 해양 상황으로 인해 출항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려면 사전에 지정한 모니터링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분석을 하는데 태풍 접근 때문에 파도가 거칠어서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와 가까운 두 개 지점의 조사만 했다라고 했는데 도쿄전력이 어떻게 약속을 했었냐면 1개월간 원전 주변 10개 지점에서 매일 시료를 채취해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겠다. 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방류 5일 만에 매일 하는 건 불가능한 약속이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아니 태풍을 좀 몰랐나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마인치 신문은 한국 등의 주변 국가의 방류 상황에 대한 적시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도쿄전력의 약속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우리나라 한국어, 그러니까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오염수 포털 사이트 이 경우에 일본판과 영문판은 29일 기준으로 삼중수소 신속 측정 결과가 올라왔지만 한국판과 중국판에는 갱신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뭔가 일본 측의 답변이 있나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실수다. 이거는 뭐 업데이트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 좀 봐야겠지만은 일본 언론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쿄전력이 지난 24일 방류를 앞두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속임을 했다. 이런 지적도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류 직전 사전 검사 당시에 약 1톤의 처리수를 약 1200톤의 해수로 희석시켜서 그러니까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43에서 63 베크렐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방류 이후에는 1대 700의 비율로 섞어서 리터당 200 베크렐 안팎의 삼중수소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희석 비율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쿄전력은 이게 오해다. 충분히 1대 700 비율도 충분한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애초에는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도 도쿄전력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언론도 도쿄전력의 이상한 행위, 행동 그다음에 약속을 어기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눈길을 끄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수산물 판매 동향을 근거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는 조금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대통령실의 이도훈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오염수 관련 수치들이 나오면서 가짜뉴스나 괴담이 많이 줄어들고 정치적 공격도 힘을 많이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사실 방금 우리가 들어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내용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방류 전후로 다 없는 상황인데 일본 측의 데이터를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고요. 오히려 많은 국민과 기업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난달 27일에 부산 자갈치시장 가서 어민들하고 같이 수산물을 먹었던 것까지 어제 이도훈 대변인이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7월 달 7월 말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오히려 대량 구매를 나서면서 좀 어민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정부의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아직 방류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극히 일부의 이렇게 방류 직후 시료들을 채취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에서는 당연히 이 방사능 농도가 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방류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성을 100% 신뢰할 수 장담할 수 없다면 우리 정부도 조금 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투명하게 또 국민들에게도 알리면서 합리적 판단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증액이 됐더라고요. 올해보다 5,240억 증가해서 7,319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돈, 우리 예산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수산물 소비 촉진 이런 것들 30년 동안 계속 할 거냐는 물음이 다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믿고 또 약속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가 직접 시료 채취도 못하고 또 우리 전문가가 2주 만에 한 번씩 가서 본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또 2주만에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믿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수산물 소비가 지금 촉진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괜찮다고 하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오히려 여론을 좀 호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오염수 관련은 뭐 계속 될 상황이니까 우리도 지켜보면서 한입뉴스에서 놓치지 않고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로 가봅니다. 이른바 천공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대통령 간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부승찬, 김종대 두 사람을 송치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이게 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책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 또 육군서울사무소 국방부 영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김종대 전 의원도 한 방송에서 천공 의혹을 언급했고 계속 그 외에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걸 대통령실과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죠. 그래서 조사를 경찰이 해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져봤는데 뭐 기자들도 있었고요. 이 고발된 대상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폐쇄로 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천공이 이 두 곳을 공관과 서울사무소 방문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명, 8명 중에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네. 그 다른 인물이지 않나요? 백재근 교수가. 뭐 두 사람이 비슷해서 천공과 백정 교수가 비슷해서 오인했을 수도 있고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이 CCTV를 다 확인해 봤더니 천공은 없었고 대신에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건 겸임 교수가 있었다라는 게 알려졌죠. 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그 TF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또 부팀장인 김용현 현 경호처장과 함께 공관을 방문한 걸로 판단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천공이 오지 않았다라고 경찰을 판단해서 이거는 검찰로 송치하면 백재원 교수가 온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 부승찬 이 대변인 쪽 변호인이 백재원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왜 민간인이 이런 군 시설 보안 시설에 방문했느냐 이거 어떻게 했는지 수사해야 된다. 백재원 교수를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천공 의혹은 또 검찰에서 수사할 테니까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재건 교수가 왔다라는 의혹 뭐 이건 경찰이 확인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건 또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민간인이 왜 군 보안시설에 왔느냐. 그럼 보안시설에 올 때 군은 어떤 조치를 했느냐.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손에 이끌려 온 것이냐. 또 같이 온 사람들은 누구냐. 밝혀야 될 게 많아요. 이걸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이것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계속 교육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만을 촉구하기 위한 교사들이 9월 4일로 예정한 공교육 멈춤의 날이 교육부의 음정 대응 기조 앞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교원단체들 쪽에서도 교사들끼리도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파면까지 가능하다라는 이 징계 수위도 언급을 하면서 이날 행동을 하면 파면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교사들은 연가를 쓰고 또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이 그 휴업일로 좀 지정을 해서 재량휴일로 지정을 해서 이 교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휴가 쓰고 재량휴업 지정하면 안 된다. 위법이다. 파면 등 징계가 가능하다. 이게 교육부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교사들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부 지역 교사 노조들 사이에서는 이 낮에 집회를 한 것보다는 방과 후에 다 일과를 마치고 추모 행사를 하는 것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어요. 지금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한 교원단체는 27일에 언론에 공지문을 보내서 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 조금 오히려 교사들 사이에서 이 분열을 좀 일으키는 면이 있다.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곧바로 어제는 또 다른 이
전국 교사 일동이라고 밝힌 교사들이 네. 정상적으로 9월 사이에 집회를 진행한다라고 또 밝혔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사이에서도 아직 좀 혼선이 있는 상황이고 이주호 장관은 어제도 집단 행동을 하면은 명백한 위법이라 또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아직도 노선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간에 교사들과 교육당국이 모여서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교권보호대책과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당국과 교사들 사이에 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은데 학생들의 또 수업권도 있을 테고 하지만 또 교권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도 필요할 테고 과연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네. 있는데 오히려 파면 또 갈등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갈등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차량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인데요. 정부가 이를 완화해서 오는 9월부터는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괜찮을까요? 밤에도 스쿨존은 아이들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도 시속 30km를 유지해야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도 시간대별로 차량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돼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완화 시간대 이거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운전자가 불편하고 하다고 해서 풀어주면은 과연 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2017년 10월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6세 아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한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후 9시경이에요. 그리고 2021년 8월 오전 7시 50분에 경북 경주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개학 첫날 등교길에서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이때 시간은 7시 50분이고요. 뭐 등교 시간 8시 뭐 이후부터 그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긴 하던데 사고 사례를 보면요. 이게 시간 그 시간대 밤에는 괜찮아. 아니면은 좀 이른 시간은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민식이법 시행으로 단속 장비가 의무화되니까 어린이 사망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이 제도 이거를 규제를 풀어버린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쿨존에서 왜 빨리 달려야 되나요? 그렇죠. 멈추는 게 오히려 예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미디어 앵커인 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청취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2611님 기름값이 계속해서 오르네요. 여야 정쟁을 멈추고 치솟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제발입니다. 하면서 진우션에 가솔린 신청하셨습니다. 재치가 넘치십니다. 2611님께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진우션에 가솔린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쓰디쓴 웃음은
이제 너의 길을 꺾을 수가 없었어. 지나쳤던 넌 결국 갇혀버렸고 모든 것은 다 끝나버렸지. 난 원했던 많은 곳만 알았지. 넌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았었던 걸 후회하니 그건 내가 택한 상처와 함께 가는 길이겠지. 널 만났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베어도 움도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움도지는 풀이나 나무를 베어낸 데서 새로운 싹이 돋아 나옴 또는 새로 돋아 나온 싹을 뜻합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자꾸만 다시 생겨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동사 베다는 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다를 뜻합니다. 베다를 과거형으로 쓰면 베었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베다의 피동사인 베이다의 과거형은 베었다와 베였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베이다의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어시 붙은 것이기 때문에 베이었다가 줄어든 베였다가 맞습니다. 발음으로만 들으면 차이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표기 형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 파다의 피동사인 파이다와 이 말의 준말인 패다의 경우에는 과거형을 각각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먼저 파이다는 거기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어시 붙은 파이였다가 줄어서 파였다 다가 되고요. 그리고 패다의 경우는 거기에 어미 어시 붙어서 패었다가 됩니다. 따라서 구덩이가 움푹 파였다 또는 구덩이가 움푹 패었다와 같이 형태에만 차이가 생긴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충청도와 강원 남부에는 강약을 반복하며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내륙과 경남, 전북 동부와 전남,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전라도는 오후까지, 경상도와 제주도는 밤까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은 대부분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경상남북도와 제주도에는 50에서 150mm,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전라남북도에는 30에서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경기 남부는 5에서 40mm, 수도권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부산 30도 등으로 대부분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교정당국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악성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 시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전담 경비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경제, 물가 이야기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조현정 평론가는 그래도 집안에서 경제는 집안 경제는 조평론가가 하는 거죠? 담당을 하는 거죠? 물 쓰듯 쓰는 거라면은 좀 그런 담당은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어떤 것 같아요? 물가가. 저 사실 그런 살림은 진짜 젬병이라 모르는데 확실히 체감하는 건 너무 비싸다. 네, 뭐 하나 사려면은 그냥 뭐 만 원 훌쩍 넘고 그렇더라고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진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국방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병장 월급이 오른다는 건데요. 우선 국방 예산안 자세한 내용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내년도 총 지출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은 거에 비해서 국방 예산이 좀 늘었어요. 올해보다 4.5% 증가했는데요. 이제 오늘 가장 관심 모아지는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병사들의 월급. 이 뉴스 정말 많이 보고 계신데 내년부터 병장들은 다달이 한 얼추 165만 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물론 이제 학교 생활을 중단하고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전과 비교하면 제가 또 옛날 이야기 라떼 예. 이야기 하면 안 되겠네요. 30년 이전에 7천 원 받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그동안에는 너무나 이게 무보수로 차출해서 청춘들을 갈아 넣는다라는 불만이 분명히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도 또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거죠. 일단 이 월급이 병장 월급이 올해 100만 원인데 내년엔 12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 준비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10만 원 올라요. 그래서 40만 원이 되는데 그럼 둘을 합하면 다달이 받을 수 있는 돈이 16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상병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고요. 1병은 68만 원이던 게 80만 원, 2병은 60만 원이던 게 64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1조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다만 이게 병사 처우 개선은 예전부터 말이 나오면서 개선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간부들 여건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병장하고 뭐 하사관하고 큰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네. 오히려 역전되는 거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 이 간부들이 주거 걱정이 굉장히 컸거든요. 관사가 부족한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 또 대출도 막히고 근데 보통 이제 그 지방으로 돌잖아요. 그거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타개하려고 지금까지 3년 이상 근무한 간부에게만 지급했던 주택수당이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간부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훈련하는데 참 내 돈 내고 밥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훈련 때는 그 급식 비용도 국가 지원으로 근데 일부 지원이에요. 그렇게 바뀐다고. 전부 다가 합니다.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사실은 제일 원하는 거는 월급 인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방부는 이 부분은 이번에는 검토하지 않았고 추후에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소식 뜨거운 감자가 된 만큼 누리꾼들 의견도 분분한데 워낙에 의견이 엇갈리고 또 좀 격한 내용도 있어서 일단 제가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각자 좀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대하는 청년들이 부족한 현실이다. 인원 부족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군인들도 힘든데 돈 안 받고 군에 안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 그만큼 더 대우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병장이 200 가까이 받으면 누가 장교 지원하고 부사관 지원하냐. 9급 공무원들은 또 어떡하냐.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또 역시 예 라떼 이야기 나왔습니다. 옛날에 무보수로 노동력을 수탈당한 예비역들에게도 지금이라도 보상해줘라. 네. 그리고 밥 주고 옷 주고 재워주고 돈 모은다. 부럽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전문 인력으로 빡세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혜택은 누리고 군기는 알바 같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국방을 걱정하고 또 군인들이 무사 안일하길 바라는 마음. 이거는 매한가지일 듯 싶습니다. 그럼요. 다치지 말고 군복무 잘해야죠. 네. 그래도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또 미소 짓는 또 병장들이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네. 떠오르네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금액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명절에는 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김영란법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번 이 뉴스도 굉장히 핫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오늘부터 공포 시행이 되는 겁니다.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이 기존 원래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1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만 원까지 선물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추석이나 설날같이 민족 대명절 때는 평소 선물가액보다 두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15만 원의 두 배니까 30만 원까지 올 추석에 선물할 수 있는 겁니다. 고를 수 있는 물건도 확대가 되는데 지금은 제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으로만 허용이 됐어요. 고기라든가 이런 것만 됐는데 앞으로는 용역 상품권도 가능합니다. 이거 뭐 쉽게 기프티콘이에요. 그중에서도 뭐 커피나 농축수산물 이런 것들로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 그리고 영화, 연극, 스포츠 이런 문화 관람권이 가능한데 백화점 상품권은 안 됩니다. 네, 바로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기 환급성이 때문에 환급성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카페틱 기프티콘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에 기프티콘 그림에 커피 두 잔 케이크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물품이 적시된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도 상품권 카드처럼 3만 원권, 5만 원권 이런 거 있거든요. 요건 안 됩니다. 사실 두 개 다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건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선물 받고 보내는 입장에서 너무 이 금액이 명시된 거는 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케이크 그림이 있어야 되네요. 네. 네.
이 뭐 의도는 이럴 것 같아요. 그 농업계나 축산업계, 수산업계 선순환이 되게끔 수요를 늘려보자. 그리고 공연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어보자라는 것 같은데 누리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자기들 받는 건 야무지게 챙겨 올린다. 예, 공직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물가가 오른 만큼 올리는 게 현실성이 있다. 요런 선물 뭐 주기도 난감할 때 있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 식사비 한도는 개정되지 않았어요. 1인당 3만 원 그대로 가는 건데 권익위 쪽에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설명을 했고요. 그 뭐 치솟은 물가를 생각하면 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접대용 식대가 결과적으로 좀 전반적인 우리 식당 물가, 밥상 물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고 법인카드도 많이 쓰시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내 지갑 여는 것보다는 식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정부 이런 조치를 통해서 또 이 경제 활성화, 네. 또 지역 상권 활성화가 이제 주목적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도움이 예. 또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또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그룹 5050와 소속사와의 분쟁인데요. 자, 추적 탐사 방송 프로그램에서 또 다룰 만큼 이 분쟁이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우선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네요. 네. 아이돌 그룹 5050가 그러니까 아직 계약이 안 끝났는데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끝내고 싶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 사건은 워낙에 이제 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5050가 아주 인기 있는 걸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데뷔 넉 달 만에 빌보드 차트 그 싱글 핫백에 올랐고 그래서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다. 그리고 뭐 섭외들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제 꽃길만 남았다. 굉장히 그렇게 관심을 받는 주목받는 신예였습니다. 네. 저도 동영상을 보니까 빠져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아직 계약이 한참 남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소속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소송까지 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팬들도 좀 원만히 협의를 보길 기다려봤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가 판단한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5050가 그 수익을 낸 것도 정산을 해줄 만큼 입증이 되지 않았고 부당 대우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소속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연예인이 하고 나서면 그간은 회사를 비난하고 을의 입장에 취해 있는 연예인들을 편을 들긴 했단 말이에요. 부당한 계약 관계다. 네. 근데 처음으로 소속사를 편드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건이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또 연예인으로서는 이게 법적 분쟁으로 그냥 오르내리는 자체가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정면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좀 지켜볼 맹점이 당연히 이 법적 분쟁과 결과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엔터 산업에서의 중소기획사 입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저작권 빼돌리기, 멤버 빼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속 기간 중에 멤버 빼가기 방식이 자리 잡으면 우리 케이팝이 몰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이런 그 거대 자본, 엔터 자본이 케이팝 아이돌을 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이거 위험한 거네요. 네, 한참 활동하고 있는 우리 케이팝 스타들을 외국 자본이, 거대 자본이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 사실은 그 레이블이나 회사에 중국 자본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투자금도 많고. 이거는
이 반도체 업계와도 비슷합니다. 기술 유출, 인재 유출 비슷한 네. 맥락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주제가 저는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걸 좀 빠른 속도로 네.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입니다. 혼자만 잘 살지 마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 서울대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축사에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는 뭐 개미라든가 이렇게 곤충들을 보고 진화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 요즘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죠. 네, 인기를 네.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 분인데 어제 축사 소개해드리면 제가 평생토록 관찰한 자연에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거였고요.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니다. 가진 자들은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주고 공정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는다. 모름지기 서울대인이라면 누구나 치졸한 공평이 아니라 고결한 공정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능력으로만 재단하던 게 사실 우리 사회 논리였고 이런 거였잖아요. 나는 노력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응당 너희와 다르게 사는 것이다. 이런 기조가 좀 있었는데 네. 그 결과 지금 모습을 생각하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된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네요. 서울대학생들이 또 학력적으로 아주 우등한 학생들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사회 곳곳에 많이 진출하는데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돌아보라. 혼자만 잘 살지 마세요. 오늘 정말 이 스트릿 뉴스 파이트 기천을 때리는 한마디입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이은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많이 바쁘시죠? 각종 네. 현안 관련해서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나가시고. 네. 네. 책 하나 써야 되는데 지금 독촉 받다가 야단 맞고 있어요. 출판사에. 아. 지금 예정보다는 이 목차만 써놓고 네. 쓸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방송도 워낙 많고 요즘 뭐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세계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국제정치, 국내정치 있는데 국제정치에서 거의 세계사 책이 돼버렸어요. 다음에는 또 그 책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빨리 나와야지 일단. 그죠? 네. 오늘 현안들이 많으니까 네. 이은주 전 의원의 생각들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병대로 가보겠습니다. 외압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게 이제 이 박정원 전 수사단장의 진술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자, VIP가 격려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는 진술서의 내용인데요. VIP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일 테고 국방부도 또 해병대 사령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와 배경이 뭘까요? 아니 일단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게 네네.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방부랑 사령관이 지금 여기서 맞다라고 하는 순간 예. 이거는 뭐 거의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VIP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밑에 바로 직속 그 저기 국방부 장관 또 사령관이 이걸 설사 사실이라도 신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권력이 힘이 빠지면 사실이 사실대로 얘기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의원이 보실 때는 박정원 전 수사단장의 진술서 내용이 네. 더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사실 이해가 안 갔잖아요. 왜 장관이 결재까지 다 하고 서로 다 상의하고 다 얘기했는데 아니 이것을 왜 중간에 빼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거지. 자기가 사인까지 다 해놓고. 군의 일반적인 우리가 공무원 세계라든가 일반적인 회사 조직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돼요. 반드시.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사인을 서명 결재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뒤집는다. 이것은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장관보다 더 위선해서 압박을 한 것이고요. 최소한 안보실장이죠. 최소한 안보실장이나 뭐 정책실장이나 또는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 그 정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만약에 안보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압박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것은 대통령의 뜻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격노하면서 얘기했다. 이것은 사실 충격이긴 하죠. 보통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안보실장이나 이런 쪽에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표신해서 얘기했다. 야,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불의에 그 굴복하지 않고 자기 어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옳은 길을 갔다라고 과거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나 그 위선된 상황,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모순된 상황에 사실 충격 그리고 엄청난 실망. 또 그것이 이제 아주 분노로 연결이 되고 있죠.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VIP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또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실은 전면 또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이거 기라 만약에 맞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특검이 이제 특검을 거부할 수가 없고요. 또 그 특검은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되고요. 네. 이것이 사실이면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거죠.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당은 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차관,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검토 네. 중이라고 또 알려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수사 계획서를 미리 받아본 것과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한 건 모두 불법이라며 이 부분도 고발장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현주 의원은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 수사도 하나의 이 민주당으로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원래는 공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공수처가 이런 걸 수사하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독립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할 거기 때문에 여당하고 이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에다가 이렇게 하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요. 총선 이후에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그전에는 어렵고요. 총선 이후에 어쨌든 민심을 보고, 그죠? 네. 민심을 보고 이렇게 그 뭐 수사 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입장을 좀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밀어줘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사실은 임기 끝날 때까지는 좀 어렵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5년제 단임, 5년 단임제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라서 5년이 지나면 뭐 싫든 좋든 진실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그때 가서 굳이 감쌀 이유는 없기 때문에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일단 그게 아니더라도 총선 이후에 국민의 민심 여하에 따라서 사실을 만약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총선 한다면 결과에 따라서. 한다면 그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양심선언 이런 게. 네. 국민의힘이 우세하면 임기 내내 밝혀지긴 힘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총선 결과가 되면은 관련해서 밝혀질 가능성도 열려 꼭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필요는 없죠. 다른 당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어디까지는 의혹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방송사에서 보도가 된 의혹입니다. 네. 그럼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네. 것이죠. 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로라는 이 표현에 주목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 젊은 상병이 지금 막 갑자기 울컥하는데 젊은 상병이 죽은 게 이런 일인가요? 그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부모들이 자기 정말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군대 보냅니까?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뭐 군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뭐 전쟁 나가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그 구명조끼 안 입히고 야 제가 그 방송 봤어요. 그 소방관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물속에 들어갈 때는 물살이 네. 셀 때는 구명조끼는 안전장구가 채비되지 않은 상태에선 그들은 절대 안 들어가는 것이 철칙이다. 기본이겠죠. 안전장치는. 네, 그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런데 해병대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 뭐 왜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 장병들은 뭐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요. 너무 저는 분개해서 이런 나라에 정말 아들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장병들은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가치로운 죽음이에요? 이것이 응? 정말 그 한마디로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단장이 대통령과 그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용도로 이용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일련의 사태들,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이 모든 참사들의 근본 원인이 뭐냐. 대통령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잘 보여서 이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 할 때 칭찬하고 인사해서 이익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행태를 쭉 보면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들의 인사 기준이 뭐냐 도대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대통령이나 윗선의 마음에 드는 것, 그들한테 아부를 잘하는 것, 그들한테 홍보를 잘하는 것, 그들한테 뭔가 언론에 좋게 나타나서 멋있게 나타나서 그것이 마치 이렇게 잘 보이고 막 흐뭇해하고 대통령이 흐뭇해하고 그러면 그것이 인사의 기준이 되고 자기 휘하의 장병들을 잘 챙기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네. 안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인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근본 모든 일련의 참사의 근본 원인은 바로 그것이다. 인사의 기준이 공적이지 않고 사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결국 이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첩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이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항명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이제 내려진 것인데 궁금한 건 결국 경찰이 지금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혐의자들 다 넘어가더라도 또 경찰에서 수사해서 임성근 사단장이든 대대장이든 누구든 직접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때 가려질 수도 있는데 그때도 가려질 수 있고 변호인들을 대동할 수가 있고 그렇죠. 사단장이 만약에 그러니까요. 그런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첩 자체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병대 내에서 네. 끝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아니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요. 지금 수사가 이게 군 내부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법률상 군 내부에서 수사를 많이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냥 사실관계만 확정해서 빨리 이첩하도록 돼 있고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 내부의 사망 사건은요 자꾸 은폐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공정성을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법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첩을 수사단장이 하는 단계까지 가서 이게 결재까지 됐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번복해서 이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명령 자체가 위법한 명령의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명이라는 것은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 항명을 했을 때 항명이 되는 거죠. 위법한 명령을 자꾸 강요를 하는데 그것은 정당행위거든요. 법률상. 그래서 그런데 일단 근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까? 그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불거질 거라 뻔히 알 텐데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불거질 수도 있죠. 물론 은폐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아무리 기대한다고 해도 그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는데 경찰에 가서 소명을 잘 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저는 그게
일단 이렇게 그 기소, 그러니까 기소는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이렇게 혐의 사실이 적혀가지고 올라가면 경찰로 당연히 군 내부에서는 보직 해임을 해야 될 거예요. 사단장을. 보직 해임을 하는 순간 사실 그 사람은 이제 출세를 하기 쉽진 않죠. 군 경력이 거의 끝이 난다고 봐야 되나요? 끝까지 전 뭐 군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당한 이제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일단은 보직 해임하고 그 사이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론 날 때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신경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건을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하는 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사병물에 들어갈 때 배려 좀 하지 그랬어. 그리고 이게 이걸 보면서 그런 일로 사단장을 다 해임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백 몇십 명의 일반인들이 죽었잖아요. 네. 그런 일로 이태원 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찰청장이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책임을 지면 누가 장관하려고 하고 누가 경찰청장 하려고 하겠냐. 그런 일로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까지 가서 사과하고 한다면 머리 숙인다면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라고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모든 것이 이렇게 대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게 설마 하지만 너무나 저는 기분이 안 좋고 이거는 저는 어쨌든 결국 밝혀질 거다. 이걸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네. 홍범도 흉상 논란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번엔 육군사관학교로 옮겨갑니다. 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나와서 전 정부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도 공론화 없이 설치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전 정부가 홍범도 장군을 지나치게 예우하고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분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걸 그런, 전제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저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굳이 이것을 철거를 해서 형상 가지고 그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지금 군이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가고 있는데 군이 뭐 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께서는 군 현대화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핵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한미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남의 나라 믿고 국방을 합니까? 그래서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무기 현대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징병할 건가? 그럼 징병제에서 우리 이번에 최수근 상병도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가 어떻게 떨어진 걸 어떻게 진작하고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해서 이런 거 좀 고민하고 말이죠. 이번에 보면 이제 어이없는 지난번에 그 무인기도 그렇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군 제대로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뭐 이런 데 신경 쓰고 있냐 국방부가 네. 정말 할 일도 없구나. 일단 보통 국민들이 역사 잘 몰라도 그런 생각하세요. 네. 근데 내용 자체도 틀렸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1945년 전에 국제사회는 이념이 뭐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 아니고요 역사를 좀 공부하셔야 돼. 너무 무식해 제가 보니까 무지해요. 그 전에 이념은 민족주의였어요. 그 전에 지배적인 이념은 민족주의였습니다. 특히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은 그래서 민족주의와 매국 사이에서 그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주의 안에는 뭐 자유주의도 있고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 온갖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태동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혼재되어 있던 상태고 일반 국민들은 또 민중들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일단 나라도 없는데 뭔 소리야. 응? 그래서 민족주의가 최우선 그 이념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은요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국군의 근본 정신은 그 어떤 우리의 주체성과 자주국방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서의 우리의 국체를
유지하는 것. 그곳에서부터 국군이 시작이 되고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효시입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마치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독립운동 다 취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1950년 그 6.25 이후가 우리 국군의 효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됐죠. 그리고 어쨌든 6.25 이후에 전후로 해서 그 이후에 공산주의자하고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주의가 지배적 이념일 때 네. 그때 북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뭐 북한 지역이 아니라 소련 지역이죠. 그때 보면 간도 지방이니까 연해주 지방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있으면서 공산당에 가입한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죠. 네. 소련이 2차 대전 끝날 때 해방을 시킬 때 소련이 북쪽에서 내려왔고 미군이 해양으로 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역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다뤄가지고 네. 오늘 궁금한 점은 뭔가 다른 사안 없이 좀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제 흉상 철거 이전 논란이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 최근의 이제 사안들을 보면은 네. 반공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는 반공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예우가 됐던 홍범도 전 장관 쪽에 이제 홍범도 장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뉴라이트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뭐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뉴라이트의 생각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가 다행히 근대화가 될 수 있었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일본은 우리 역사에서 불가피하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위안부는 성매매였고 또 우리 강제 동원은 돈 받고 간 거다 임금 받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홍범도 장군은 우리 국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독립운동한 역사는 그죠? 대한민국 국군은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부터 있는 거고 그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나라가 근본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 이거는 저는 민족 그러니까 민족을 아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도 없는 아나키스트들인가 싶기도 한데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신의 권력과 국가 를 또 강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굉장히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우리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요. 그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 또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서울 시내 땅의 뭐 몇 분의 1이 다 그 사람 땅이었는데 그걸 다 팔아서 독립운동 신흥무관학교 한 대 설립하는데 다 쓰고 사실 그 자손들은 재산이 별로 없으세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독립 영웅들이고 많은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영웅들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에서의 발언도 이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 이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념이 아니잖아 이것은. 저는 이게 이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념은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 이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도 독립성과 개인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마구 무시되고 국가의 권력이 개인을 국민을 마치 부속품화하는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이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요. 현재 말이에요. 근데 지나간 걸 가지고 그것도 45년 이전은 이념 자체가 민족주의였지 자유주의 그런 이념 자체가 아니에요. 냉전기는 50년 정도 돼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옛날에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공산주의에 조금이라도 뭐가 티끌이 묻은 사람들 다 찾아내서 이것은 저는 이념이라기보다는요 약간 근본주의적 행태다.
우리가 이슬람 근본주의 하잖아요. 이 테러리스트들 보면 이슬람이 아니면 못 참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약간 굉장히 그 맹목적인 근본주의에 빠져 있다. 이거 매우 위험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전체주의. 파시즘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서로가 어떤 아주 의미 없는 일들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해치고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실까 네. 매우 위험하다. 연찬의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이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해서 24시간, 24시간 내내 우리 정부 욕만 한다. 자, 이건 어떤 인식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념 얘기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이념,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는 전 자유민주주의자, 제가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철저한 그 자유주의자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니 그거 언론의 자유잖아요. 그리고 언론의 속성과 임무 책무 자체가 비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당보다 당연히 여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당은 지금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행포를 부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입법권이 있지만 국회 다수당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라서 우리가 만약 내각제라면 좀 다르죠. 다수당이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고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문제가 심각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집중돼 있습니다. 임명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야당이 있지만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당도 우리는 미국하고 달리 여당에서는 비판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미국은 대통령제라도 선진국 대통령제는요. 공화당에서 트럼프 비판하고 민주당에서 바이든 비판하세요. 의원들이. 심지어는 지지도 야당 대통령 후보 지지할 때도 있어요. 의회가 완전히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삼권 분립이 철저히 돼야 돼요. 내각제는 대통령과 총리와 그 국회가 같이 가죠. 책임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없어지면 그 내각이 인기가 없어지면 국회가 같이 해산되고 같이 책임지잖아요. 의원님 이건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면 되는데 후쿠시마 예를 들면서 좀 선동한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정치의 의무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새겨 들으셔야 되는 거죠. 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여부는 미미할 수는 있으나 무해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팩트고요. 미미하나 무해하지는 않다면 그리고 그것은 불확실하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은 사상 초유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떠한 이익도 국가적 이익, 국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일이지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관계나 친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이 비판하거나 언론이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당연한 것이고요. 언론의 책무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사실 원래 언론이라든가 문학이나 이런 데들은 비판의식이 굉장히 그 리버럴들이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야 또 문화예술도 잘 되는 거고 영원히 자유로워야 비판도 잘 되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취재나 사실 확인도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택도 아니게 정말 정말 막 천박한 그런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사생활을 막 들이파가지고 옐로우 페이퍼처럼 하는 건 문제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것은 네. 대통령으로서의 숙명이죠. 권력자로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 짧게만 네.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총선 전후로 이제 이 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권 내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양평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 뭐 안 나갈 거다 나갈 거다. 사랑설레가 있는데 선대위원장설도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저는 원희룡 장관의 양평 출마설 이런 것은 너무나 오기 정치의 끝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양평의 문제가 그렇게 오기로 해서 누가 누구를 이기고 지배하고 이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양평 국민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이 고속도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권력의 남용의 여지를 어떻게 없애고 이것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실관계를 밝힐 거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혀 그런 어떤 출마하고 이런 권력관계와 상관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 문제는 그분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시죠. 네. 그래서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런데 뭐 나가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진영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이고요. 국민 통합은 더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국민의 통합과 진영 정치의 종결을 원하신다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일행이 7명이 있었는데 모두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 내용입니까? 실제로 이제 8명보다는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1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전체가 다 마약 관련된 혐의가 지금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한 두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그 아파트가 일종의 마약 소굴, 마약을 같이 흡입하는 집, 조직적 집단의 어떤 것일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사용된 게 그 전에 뭐 기억하시면 강남의 롤스로이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네. 일종의 케타민 관련된 이제 마약 칵테일 형태라고 한 거 기억납니다. 네. 예예. 근데 지금 이 사건도 그들이 마약 칵테일을 같이 혼용했을 수 있어서 이건 조직적인 마약 범죄의 냄새가 좀 나고요. 경찰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 경찰은 강원청 소속의 기동대인데 나머지는 경찰이 아니고 이 사람만인데 네. 문제는 이제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경찰이 살해당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조금 국가수 1차 소경 같은 경우는 우리 용어로는 블런트 트라우마라고 해서 둘력 손상이라고 하는 건데 추락했을 경우 둘력 손상이 여러 나타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해당한 후 던져졌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추정은 그냥 마약을 흡입한 후에 그냥 떨어졌다는 것인데 다른 가능성도 경찰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가지 가능성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혹시라도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건 그겁니다. 집단적인 마약의 흡입 소굴인 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입건이 됐으니까 네. 다 나왔고. 그런데 혹시 다른 가능성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된다. 앞으로 좀 수사가 진행돼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뉴스가 최근에 이제 치안 문제 많이 이야기되면서 이른바 이제 무차별 흉기 난동이 그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저위험 권총 이름을 들어보면 좀 권총인데 위험도가 좀 낮은 권총 정확하게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경찰이 쓰는 건 38 리볼버입니다. 리볼버라고 하는 것은 서부 영화에 나오는 이 실린더가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미국 영화 보시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손잡이에 탄창이 있는 형입니다. 슬라이드 형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권총의 형태는. 그런데 슬라이드 형은 사실은 이 굉장히 많이 쓰고 총기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분해해갖고 늘 이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볼버형은 관리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볼버형의
위력이지만 여기서의 저위력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 탄의 화약이 한 10분의 1 정도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탄두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갖고 관통력이 10분의 1 정도. 아. 그러니까 플라스틱 탄두의 그러니까 지금의 38은 강철 탄두지 않습니까? 파괴력이 약한 네, 총이군요. 약한 네. 거고 플라스틱 탄두인데 왜냐 지금 대통령의 인식은 이겁니다. 38에 지금 쓰는 게 너무 위력이 세서 현장 경찰들이 함부로 총을 못 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위력이 낮은 상태에서 살상력이 낮은 상태의 권총으로 제압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낮은 거라고 하면은 충분히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대규모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좀 우려가 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권총을 안 쓰는 이유가 위력 때문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훈련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의 경찰들은 이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전 훈련을 합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서 밑에 사격장에서 거의 뭐 하루에도 한 번씩 쏩니다. 수시로 네. 총기 연습을 한다는 네.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손에 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의 그걸 장식용으로 쓰는다고 하는 비아냥도 나올 정도로 38을 안 쓰거든요. 그런 형태의 또 하나. 면책이 없다. 왜냐하면 쏴서 다쳤을 경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손해배상의 문제. 법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주변 어떤 맥락적인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위력 총만 있으면 이게 해결되느냐. 그래서 퀘스천마크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총기나 테이저건을 이용해서 진압했다가 방금 전에도 짧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예, 여러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는데 국가가 물어주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가 테이저건 상태에서 심장 부분에 갖고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사망하게 된 경우 그런 이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법원이 이런 판단은 국가가 이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총기 같은 건 여러 건이 있고 테이저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일 때 현장 경찰들이 사실은 이걸 쓸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법적인 책임의 부담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자, 그나저나 이 저위험 권총에 대한 보급도 이야기되고 있고 또 뭐 삼단봉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치안을 위해서 장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비가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겁니까? 장비는 충분한데 추가적으로 저위험 권총 정도를 더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방검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근데 그 뒤에는 좀 보급이 됐었는데 무겁고 일단은 그 운신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 있는 지구대원들이 이 차고 다니고 하는 장비가 수갑에 테이저건에 다른 형태 여러 가지를 요대라고 하죠. 예. 필요합니다. 벨트에. 예, 벨트에.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 그 디스크가 걸릴 정도 사실은 3.몇 킬로 제가 기억하는 4.몇 킬로입니다. 그거를 하고 또 방검복을 입어야 됩니다. 방검복이라는 것이 흉기로 찌를 때 막을 수 있는 그런 두툼한 옷을 말하는 거죠. 예예.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대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건. 그래서 사실 케볼라 같은 이게 신형 형태의 사실은 방검복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있는데 현장에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발되고 가볍고 활동적일 수 있는 것은 너무 비쌉니다. 이게 사실 현실인 거죠. 그리고 3단봉 뭐 이런 부분도 아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느냐 하시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자, 최근 이 무차별 흉기 난동 소식 계속해서 또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3시간가량 경찰과 대치 끝에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또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실 나중에 전해진 바로 이해하면 모친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고
뭐 금전 문제도 있어 갖고 이 그걸 가지고 이제 불만이 있어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진압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좀 대화를 상당히 나누었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강경하게 위험할 수도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주변에는 주민들이 150분 정도를 그 막힌 상태에서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이제 뭐 치킨과 소주를 사주면서 대화로만 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진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그겁니다. 현장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아. 진압해 라고 했을 때 설득해 진압해 이 결정권이 없는 거네요. 예, 예. 만약에 진압해 누가 다쳐요. 그 사람이 다치거나 진압하는 사람이 다쳤으면 그 누가 책임질까요? 현장에 있는 우린 그걸 리스크 요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대화 요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요원들이 그것을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장이나 아니면 그 중간 단위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회피할 때는 현장에 결정권자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되도록이면 잘 달래서 되도록이면 말로 몇 시간이 걸리든. 아, 왜 누가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이번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 사건 경우에 없었다는 겁니까?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서장이든. 왜? 다쳤을 때 누가 책임져 이 말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인력 부족 현장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치안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안센터 가보면은 문이 잠겨 있는 곳도 있고 결국은 현장 인력이 얼마나 충분히 확보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의무경찰을 도입할 수는 없는 재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제 지방청이나 경찰청에 있는 인원을 뭐 일정 정도 현장에 빨리 나가라 현장 심치안으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전 일정 정도 그게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데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내근직만 하는 사람을 그냥 내보내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로 이 내보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짧은 시간 안에 그건 사실 다른 문제가 되겠죠. 최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이런 현장 인력은 6개월 이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도 5%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면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그러면 이게 생색이라도 날까 이 말입니다. 현장 인력 5% 플러스에 한다고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 없으니까 개혁을 하려면 아예 현장 치안 중심으로 경찰을 완전히 바꾸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하지 마. 현장 치안은 해. 수사는 검찰이 할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정해주시든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는 좀 현장도 부담이 되고 검찰도 알겠습니다. 부담이 될 겁니다. 좀 더 명쾌한 게 필요하군요.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또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